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어촌 어부예요. 제가 지금 뭐 할 거냐면 찐 종어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종어가 뭘 잘 먹냐면은 새우를 잘 먹거든요. 새우 잡으러 왔어요 지금. 그것도 저장 창고에서. 짠, 이거 봐봐요. 짜잔,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새우. 누구 주냐면 종어. 한 마리만 더 잡을게요. 많이 없네요. 그동안 또 많이 먹였다고. 제가 여기 많이 있네요. 보이시죠? 눈. 짜잔. 짜잔. 새우 튀는 거 봐. 이거를 대가리를 살짝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툭툭 튀기 때문에. 새우를 잡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어를 주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네 마리면 될 것 같은데 더 없죠? 잠시만요. 종어의 먹인데 일단은 여기를 좀 까서 줘야 돼요. 왜 그러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돼. 됐다. 이런 새우들 톡톡 튀는 거 아주 그냥. 이제 종어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짠! 여기가 저희 방입니다. 문어촌 어부 방이에요. 아, 선풍기 왜 틀고 있냐고요? 환기! 예. 네. 물이 많으니까 냄새 좀 제가 또 예민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한테 오늘 다시금 소개를 할 친구가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누구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어예요, 종어. 으뜸종 물고기어라고 해서 종어라고 한다고 하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맛있길래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까? 자, 오늘 준비된 새우 제가 이제 급여를 할 건데, 사실 그 전에 먹이를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먹이 급여가 좀 깔끔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얘네가 또 빛에 민감하고 진동에 또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또 카메라 들이대면 알더라고요. 짠! 자, 먹어봐. 어우, 하나 먹었어요. 하나 먹고 말 거야? 이것도 먹어줘. 그렇지. 어이구, 한 번에 두 번. 아, 먹이 먹이는 거 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조금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하나 먹어라. 짜잔, 피하지 말고. 따단. 어우, 뭐 물고 뭐 뱉고 막 그래요. 진짜 다루기 힘든 어종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지금 저도 이제 영상을 찍다 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 유튜버 검색, 뭐 네이버 검색, 종어를 매일같이 지금 검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모습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먹이 먹는 거는 얼추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불을 좀 켤게요. 불을 원래 안 켜는데, 예, 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종어 같은 경우는 라후어 수계, 그리고 서하나 지역의 일대에 속해 있는 대동강, 한강, 금강 일대에 서식을 하고 있었으나 80년도가 아닌 정확히 1982년도에 전멸종으로 이제 분류가 확실히 측정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거의 20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요. 그런데 뭐 방류도 하고 뭐 기타 개인 양식업자분들에게 무상으로 또 분양을 또 했었는데, 결과적인 부분이 사실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소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언론에 한번 내비쳐준 저기 뭐야 증거가 뭐 그 어디에 이제 서식했던 종이 잡혔다는 식으로 이렇게 공무적으로 한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배부른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 가장 귀여운 친구고요. 이게 불빛이 딱 있으면 이런 상태에서 저를 약간 좀 유혹하는 눈치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접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될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 이쁘네요. 배불른 상태. 오늘 BBD 사료도 좀 먹었고, 그 다음에 새우도 지금 총 4마리, 그리고 떡납줄갱이랑 각시붕어도 사실 먹이로 좀 좋습니다. 작은 친구들. 아, 움직여봐, 움직여봐. 그래, 좀 움직여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어를 닮았다는 그 부분이 이제 저렇게 딱 세운 등지느러미와,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이제 미명분의 아가미 쪽 보면은 그 주둥이 위치가 굉장히 밑으로 향해 있고요. 그리고 코라고 하는 부분, 얘네는 수염을 4쌍이라고 소개를 했, 나, 뭐야, 2쌍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8개, 4쌍으로 되어 있어요, 수염이. 그리고 먹이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대형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고요. 아, 이제 불을 좀 끈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서하나 지역 일대 이제 서식을 했었던 거로 이제 조금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종어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영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아, 맛이 으뜸이다. 맛이 일품이다. 철종님께서도 드셨었다. 임금님, 수라성에 빠짐없이 등장을 했었다. 저는 근데 한번 확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개인 사육자도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소식을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했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아주, 사육을, 아주 끔찍하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물갈이 하려고 내일도, 이거 봐봐요. 여기다 물 채워놓고 지금, 박테리아 제 살짝 해놓은 상태에서, 미네랄이랑 비타민제도 세워놓고, 왜냐면은 너무 화학제품에 대한 그 반응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조심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샷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그 끊임없이 만반의 준비의 어떤 말발로 또 기록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생활하는 거랑 먹이급여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먹이급여가 좀 안 될 줄 알았더니 급여가 잘 돼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고요. 여과기는 측면 여과기랑 이제 저면 여과기 사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측면 여과기를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왜 안 넣느냐? 물살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예, 하구종이기 때문에, 가하구에 이제 서식을 하고, 하류어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탱크왕에서 키우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부분을 조금 조형물을 좀 넣어라. 근데 그걸 왜 안 하냐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상면 여과기 중에서 이제 거리쇠 여과기 세 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무서웁니다. 필그림 뭐 어쩌고 그러는데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불을 끈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수영하는 걸 좀 볼게요. 다양한 모습을 좀 담고자 불을 켰었는데 이제는 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짠! 내가 좋아하는 새예요. 짠짠! 뭐 진짜 새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움직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 뭐 내수면 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이쪽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접해서 뭐 설명도 많이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제 하신 걸로 아는데,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일단은 이제 20년차 2000년도에 이제 도입이 됐죠, 중국에서.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말을 하자면 그 이후에는 사실 그런 반응이 별 그렇게 어떤 소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결과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게 과연 시장성과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추정을 할 수 있고, 시장성을 갖는다면은 옛 명성이라 한다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에 그 진품 명품이 있듯이 그 명품적인 그런 식감과 맛을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한다면, 물론 뭐 결과적인 부분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20년 차에 접어들, 지금 2020년이거든요 사실. 근데 뭐 무상 분양이라든지 뭐 방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써 큰 이슈를 지금 언론에서 내비쳐지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됨으로써, 그렇게 지금까지 그 그린라이트가 켜진 상태의 신호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종어를 굉장히 그 찾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수족관에서 막 분양을 할 때, 정말 원래 우리나라 그 처음 도입됐던 그 홍잉어 같은 경우도 막 이제 분양을 할 때인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되거나 수입이 되거나 한 번씩 이제 민가에 뿌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접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거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시간이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개인 분양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데리고 오게 됐죠. 이제 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를.
근데 지금 2년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마른 상태이더라고요. 이제 사료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뭘 주냐면은 이렇게 새우 같은 게 아주 잘 먹어요. 그러니까 동작애과들이 주 먹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꼬치 동작애도 있고 눈동작애도 있고 그다음에 그뭐 밀작애 그리고 뭐 대농갱이 뭐 이런 친구들 그리고 퉁사리 뭐 퉁가리 이런 친구들 자가사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동작애과로 대표적으로 이제 눈동작애 꼬치동작애 같은 경우는 이제 주 먹이가 이제 새우 또는 곤충을 주로 먹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미럼을 주는 걸안 보여드렸는데 미럼 기똥차게 잘 먹습니다. 저는 이제 미럼을 상추 그다음에 당귀 이런 걸 먹인 상태에서 주거든요. 그다음에 굼벵이 같은 경우보다 아주 조그마한 굼벵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꽃무지나 이제 그런 풍이 같은 애벌레들 같은 경우도 가끔 주고 지렁이도 환상적으로 잘 먹습니다. 잠시만요. 비비디 크랍스 이 친구가 이걸 자주 주는 먹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배설물이 큽니다. 그래서 먹이를 조금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반응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배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반응을 이렇게 썩 좋게 하진 않네요. PBD 같은 경우도 단백질, 단백질인데 가재 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영양소 흡수를 위해서 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종어를 다시 보여드린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성장을 이만큼 했습니다. 지금 갖고 온지 거의 두 배가 컸어요. 뭐 둘레적으로 이제 등발로 길이적으로는 그렇게 컸다고는 볼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이제 바램하는 게 뭐냐면 종어의 맛을 하다못해서 이제 송어나 이제 산천어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이제 식탁에 오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어도 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 종어를 이제 종사하시는 종어 양식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이제 보편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어 먹이 먹는 거좀 담긴 것 같고요. 살짝 배부르면은 사실 이렇게 일반 동작에 그러니까 종어가 아니고 일반 동작에 장이 짧고 약하기 때문에 먹이를 자주 주는 거는 좋은데 조금씩 큰 먹이를 줄 경우에는 복습병으로 가스가 차서 떠올라서 죽는다고 하는데 종어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가 너무 좋아요. 하루에도 먹이 급여를 한세 번, 네번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어항이 두 번째, 세 번째, 아, 세 번째 어항이거든요. 한자 반, 그리고 일자 반, 이자 조금 안 되는 어항, 그다음에 지금 이자 어항인데 이자 광포로 빨리 옮길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어의 설명은 영상 밑에 보시면은 글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대동강에 서식하는 여부 그리고 앞으로 이게 종자 생산, 그러니까 종묘 생산을 하고 종 복원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메리트, 그리고 언제부터 멸종을 정말 그 점차 감소가 아니라 진짜 감소를 언제부터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오래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번에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어는 이제 먹이 반응과 얼만큼 자랐는지에 대한 그런 여부 등을 뷰를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민물고기 보전 협회, 그러니까 대한토종 담수어 협회 그 대장님께서도 종어가 많이 살쪘다고 그러는데 종어 한번 열심히 건강하게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멸종한 민물고기는 크게 두 가지죠. 서우 납줄갱이와 종어인데. 그 다음으로 또 위험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흰수마자, 여러 멸종 위기종 가운데 흰수마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탐진강을 방문해서 저도 꺽저기를 보긴 했는데, 개체수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마지막 서식 집단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강과 이제 탐진강, 보호가 또 시급한 우려가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토종 민물고기, 그리고 담수어는 독립하천과 각 산맥과 바다로 이루어진 곳에 이제 독립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아주 국토 면적에 비해서 생물종 다양성 또는 이제 민물고기 종류가 아주 많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과 또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문어초밥은 오늘 종어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종어가 여기서 한 2, 3cm 더 자랐을 때, 새로운 먹이 급여를 하면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어 영상으로 찾아뵙는 그날까지 문어초밥과 종어 화이팅!